안녕하세요. 안테나 라운지입니다. 30개가 넘는 제품을 비교 분석 후 5개만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송편 추천 탑5를 준비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송편은 가족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집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간편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송편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편은 바쁜 아침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대신해 안테나 라운지가 돈이 아깝지 않은 송편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송편 구매 전 체크리스트. 송편은 한국의 대표적인 추석 명절 음식입니다. 쌀가루 반죽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소나무 잎에 올린 후 쪄서 만듭니다. 송편은 명절뿐만 아니라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이나 등산,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모시 잎은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와 루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깨소와 콩소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아 뼈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송편 칼로리는 크기와 속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개당 약 50칼로리입니다. 송편 6개는 밥 한 공기와 같은 칼로리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하루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송편 속재료. 송편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소는 깨소와 콩소입니다. 깨소는 고소하고 달달하며 콩은 담백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밤, 땅콩, 호두 등 견과류를 넣거나 계피가루나 꿀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한 국내산 재료로 만들고 인공색소, 첨가물이 없는 송편이 건강에 좋습니다. 생송편 또는 찐송편 선택. 생송편은 비전 냉동한 송편이고 찐송편은 빚은 후 찜기에 쪄서 식히고 포장한 송편입니다. 생송편은 먹기 전에 찜기에 쪄야 하고 찐송편은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편의에 맞게 송편 종류를 선택하면 되고 받은 날 먹을 만큼만 꺼내서 먹고 나머지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만 리뷰 점수. 안테나 라운지가 추천하는 송편은 쇼핑몰과 커뮤니티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제품들로 엄선했습니다. 송편 추천 탑5. 아리울떡공방 모듬 수제 깨송편. 깨송편. 찐송편. 1kg. 굳지 않는 특허기술. 아리울떡공방 모듬 수제 깨송편은 국내산 맵쌀과 여름 천일염, 국내산 쑥, 깨를 듬뿍 넣어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송편입니다. 또한 굳지 않는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조리 없이 자연해동으로 바로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홈쇼핑 품질 검사를 통과했으며 변함없는 품질과 청결함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좋은 떡집 영광모시 찐송편. 깊이 통동부 흑임자 송편. 찐송편. 1kg 3.2kg. 좋은 떡집 영광모시 찐송편은 국산 쌀과 국산 천일염, 영광모시잎 등 천연 재료를 전통기법에 따라 만든 영양떡입니다. 입맛에 따라 깊이 통동부 흑임자 세 가지 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신잎의 은은한 향과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강한 송편입니다. 송현떡집 영광모시 찐송편. 깨 깊이 통동부 송편. 찐송편 생송편. 600g에서 3kg. 송현떡집 영광모시 송편은 품질 높은 국내산 모신잎과 우리쌀로 정성껏 빚어낸 영양떡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30년 전통의 원조 모신잎 송편 전문점으로 일체의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 만들었습니다. 찐송편과 생송편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되며 깨, 깊이,
통동부 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맞이 영광모시 찐송편, 깊이 통동부 검은깨 송편, 찐송편 1.2kg 2kg. 달맞이 영광모시 찐송편은 영광모시잎과 무공햇살, 천일염, 동북콩, 흑임자 등 천연재료를 사용해 정성을 가득 담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는 깊이, 통동부, 검은깨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신잎 특유의 향과 빛깔이 살아있어 담백하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색소와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아 가족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시로조와 오색 찹쌀 깨송편. 깨송편. 찐송편 1kg. 시로조와 오색 찹쌀 깨송편은 맵쌀과 찹쌀로 만들어 쫄깃하고 고소한 깨송편입니다. 흰송편, 단호박송편, 홍국송편, 흑미송편, 쑥송편 등 다섯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맛과 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떡 한 개씩 낱개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송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